축하 대표분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결승까지 한 점. 한번 통하지 않았어. 들어가서 불 켜면 되는데 아 지금 공격권 내줬는데요. 끝까지 끝까지. 예. 조상욱이 마지막 포인트를 책임지면서 결승전으로 갑니다. 천천히. 그렇죠. 이제는 한 점. 예. 김정환, 구멍길, 오상욱, 김준호 대한민국의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에요. 우리 펜싱 어벤져스. 아, 케이펜싱 원포인트 레슨을 할 건데요. 저희가 치면 금메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야, 그래서 금메달 딴 거야. 내가 뒤에서 아, 예, 예. 오, 랭킹 1위. 오. 오? 방학길이 같다. 이 녀석아! 이 녀석아! 그래도 내가 형인데! 여기는 지금 진짜 올림픽이야. 아, 작정했구나. 이거 봐! 와, 이거 눈앞에서 보다니. 우와.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진짜 잘생겼다. 뭐야? 아, 정말, 야. 아니, 여기가 연예인이셔, 지금. 아니 여기가 연예인이셔. 와,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펀치라다. 자 자리. 자리 어떻게? 자리 어떻게 할까요? 자리 있죠. 그러면 한쪽 제일 한쪽. 여기. 아니 왜 다 일로 와요? 아니, 우리가 둘 이렇게 쓰고 아,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되겠다. 여기 있었잖아요. 아 굳이 여기. 거기는 항상 승기가 있어야지 조금 안 편해. 오, 자, 온 국민을 열광의 도원이로 몰아넣어 주신 우리 펜싱 어벤져스. 아, 대박이다. 야. 이게 그 여자 팬분들 사이에서 난리 난 게 이게 펜싱 경기가 아니라 펜싱 영화 찍는 거 아니냐고. 펜싱 영화 찍는 거 아니냐고. 다들 주인공 같은 비주얼. 우리 네. 안녕하세요. 펜싱 국가대표 역전의 사나이 구봉길입니다. 대박. 다강전에서 대박이요. 예. 봉길아 이빨 꽉 물어. 네. 봉길아, 이빨 꽉 물어, 이빨 꽉 물어. 네. 의심하지 마. 네, 이빨 꽉 물어 이랬잖아. 누가 코치가 그랬지? 꽉 물어. 누가 코치가 그랬지? 꽉 물어. 코치가 이거 선수입니다. 아니 경기 때 얼굴이 안 나오고 누가 옆에서 봉길아 이빨 꽉 물어, 이빨 꽉 물어 이랬어 막. 아, 그게 정원 선수. 진짜 대단하셨어. 안녕하세요. 저 대표팀에서 공기반장을 맡고 있는 꽃미남 광배 김준호입니다. 공기반장이요? 공기반장은 제가 선배인데 눈치 보는, 내가 눈치 보거든요. 왜 눈치 봐요? 어떻게 무서워요. 무서워? 막 게임 못 뛰면 똑바로 안 해? 정신 차리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쉬운 게 아닌데. 쉬운 게 아닌데. 대박이다. 공항에 딱 들어왔을 때 예, 예. 약간 저희가 약간 헐리우드 스타 되는 거야. 헐리우드 스타 되는 거야. 아, 말이. 지금 이 앞에 카메라 엄청 많잖아요. 예. 딱 들어왔는데 프레시가 팍 터지면서 예. 약간 우리가 헐리우드 스타 된 마냥 약간 그렇게 좀 싫었어. 사실 막 그렇게 카메라랑 이런 거 익숙하게 살아오진 않으셨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쑥스럽기도 하고 좀 네. 그런 거 있으셨어요? 아니면 아 처음에는 약간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네. 약간 요것도 이제 맛을 좀 보니 즐길 때 즐겨야 돼. 네, 즐길 때. 맞아. 우리 약간 노전 물들어도 노전. 그럼요, 그럼요. 좀 약간 그게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와이비들은 좀 우리 구불기인 선수가 얘기할 때 속닥속닥한 것 같은데 뭐라 그런 거예요? 아 뭐. 다고는 할 수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 조금 굳이 이거를 본인 입으로까지 아. 이렇게 그럼 내 입으로 말하지 누구 입으로 말해 아. 내 입으로 내가 내 입으로 세우고 해야지 이분들이 말았어 놓잖아 아 말이 제가 말이 좀 안 그랬지 아,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공기리가 예. 워낙 텐션이 높아서 예. 오늘 사실 집사부일체 나올 때 예. 양세형 씨 텐션을 자기가 잡아보겠다고 하거나 아. 약간 구봉길 선수는 약간 방송에 미친 사람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아, 그리고 메달을 딴 다음에 방송을 할 목적으로. 사실 큰 그림을 그렸어요. 예. 올림픽 메달 따는 목적이 예. 한번 뛰어들자. 와, 진짜요? 걱정했구나. 오늘 방송하러 온 게 아니고 방송을 따러 왔구나. 방송을 따러 왔어. 금메달 따고 듯이. 네. 펜싱이 이제 유럽 종목, 유럽 스포츠거든요. 네. 뭐 헝가리, 프랑스, 이태리, 종주국인데 처음에 저희가 가서 배웠다면 이제 그 종주국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역수출을 배우고 와서 네. 네. 와, 그 정도로 대박이다. 저희가 많이 근데 이제 저희가 오히려 이제는 전력 유출을 우려해서 예. 함께 훈련을 하는 걸 좀 막고 있습니다. 아. 그거를 저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네. 그거의 핵심 포인트를 저희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 야, 이 방송은 그러면은 저기 상대 국가에게는 약간 송출을 금지시켜야죠. 아, 해야지. 금지해야지. 이탈리아, 독일 금지시켜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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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우선 개인적으로 레슨을 해드려서 예. 4대4 펜싱 대결을 와. 4대4 펜싱 대결을 와. 잠깐만, 와. 이렇게 해요? 아니죠. 아니죠. 섞어서. 섞어서 이제 그 선수분들 두 분이나 멤버 두 분이나 준비를 하는 거고. 아니, 이거 벗으면 아예 천천히 이제 시작하겠어. 질서부터 예. 그리고 펜싱 선수들이 그러네. 또 뭐냐면 이제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잘 안 놓쳐요. 예? 엘리베이터를. 오, 또 재밌는 또, 토크로 가네. 아니 토크 아니에요. 예. 갑자기 예. 진짜. 예, 엘리베이터를 안 놓친다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왜냐 보통 예. 보통 사람들 버튼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버튼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보통 사람은 문이 닫혀. 네. 자기 잠깐만요. 예. 잠깐만. 바로 아. 잠깐만. 거리 아직 많습니다. 그렇죠. 바로 아. 진짜. 너는 강심장. 진짜라니까. 자, 예, 트로트겠습니다. 강심장. 진짜라니까요. 토크왕. 야, 왜 내 편 안 들어? 말도 안 돼. 내 편 안 들어. 강심장. 진짜 내 편 안 들어. 왜 사전 인터뷰할 때 다 했으면서 왜 내 편 안 들어? 맞아. 아, 억울해. 봉길이 형 같은 경우는 조금. 팀에서 좀 분위기 메이커. 아, 필요하지. 네, 좋게 얘기하면 이제 분위기 메이커 쪽. 예. 좋게 얘기하면. 안 좋게 하면 뭐예요? 얌생이. 예. 얌생이. 얍세비? 아, 얍세비. 저는 약간 펜싱을 빠꾸미를 많이 쓰거든요. 얌세미. 저, 근데 이거, 제가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중결승 때 네. 약간 상대 팀을 교란시키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중간에 흐름 끊어버리는 것 좀 대박인 것 같았어요. 아니, 사람 보면은 아시네요. 아, 알레 안 들렸다고 하는 거? 아, 그게 일부러 한 거예요? 빨리. 지금 이제 옐로 카드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 예를 들자면 가위바위보 했는데 안 낸 거예요. 요거 패 요거. 보고? 아. 말리겠다 상대가. 말리겠어. 엄청 준비하고 생각하고 묵내 막 머릿속 엄청 묵내고 준비하는데 가위바위보 했는데 혼자 냈어. 오, 몰랐어. 그래서 정한이 형 맨날 하는 말이 야, 봉길아, 내가 상대방이라도 짜증나겠다. 이게 사실 그 야. 경기가 그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멘탈 싸움이 네, 굉장히 세죠. 멘탈도 전략이고 실력이잖아요. 네. 근데 구봉기 선수가 그런 상대편 약간 멘탈 나가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역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전략이에요. 저는 다 전략이거든요. 이게 심판이 사람이다 보니 이게 흐름에 많이 영향이 가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보통 비디오 신청하는 거 있거든요. 예. 비디오를 이렇게 신청을. 예.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동작을 하고 자기 이겼으니까 약간 자신 있게 비디오 봐달라.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틀려요. 간절해야 되거든요. 전 세계에 한 명. 전 세계에 한 명. 어떻게 해요? 저는 좀 제발 나를 도와달라는 거. 이렇게. 거기다. 그럼 보게 돼. 네. 심판도 사람이니까. 그럼 거기서 안 먹힌다. 네. 그럼 바로 물까 이거. 진짜. 이게 경기에 있어. 아 진짜로. 우와. 네 이번에도 먼저 터치했어요. 예 네, 비디오 봐도 봐야 돼요. 예. 지금도 뺏는 쪽은 내가 네, 그렇죠. 네. 비디오 봐줘야죠. 비디오 감독 요청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합을 나갈 때 저희가 부담을 덜을 수 있는 게 봉길이 어디 갔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어디 갔어? 그럼 저기서 심판하고 얘기하고 야! 아니,
팀의 필수! 제일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영어가 좀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되죠. 이제 바디랭귀지로 이제 조금 소통. You good, you good. 그래서 거기서 만약 결승을 진출을 했다. 다음 심판 보호사 앞에. 아 진짜! 아 제일 중요하신 분이야 이거! 아, 와! 아니 경기에서! 아니, 전력! 아. 야! 그래서 저희는 봉길이가 우리나라 팀원인 게 너무 맞아. 아니, 야, 진짜 무서운 선수가 한 거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도 이렇게 한 선수는 많이는 없어요. 아, 유일하죠. 아, 유일하죠. 아, 유일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 그러니까 단체 팀은 뒤에서 저는 밖에 딱 보고 있거든요. 그럼 딱 보면 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상대 야, 그래서 금메달 딴 거야. 내가 뒤에서 다 해가지고. 야, 그래서 금메달 딴 거야. 내가 뒤에서 다 해가지고. 내가 뒤에서. 아, 얘, 얘. 얘, 이래야 금메달 딴 거야. 야, 진짜 무서운 선수가 한 거야. 와. 우리나라 선수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야, 그러니까. 진짜. 뿌듯해, 뿌듯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예. 든든하죠. 든든해요. 네. 야. 이제 독일과의 준결승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아 이게 진짜 준결승이 대박이었어. 사실 준결승이 대박이었어 진짜. 구봉길 선수와 스차보 선수인데 한 점 뒤진 상태 대한민국. 구봉길 선수가 팔을 뺐습니다. 괜찮아요. 침착하게 하면 돼요. 구봉길 선수 잘하고 있어요. 한번 주춤 다시 공격권 잡고 들어갑니다. 같은 결과인데요. 구봉기 선수 예,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지만 급해요. 예. 예. 조급해요. 급해요. 이렇게. 아, 괜찮아요. 예, 잘했어요. 구봉기 선수 잘하고 예. 있어요. 저한테 나 저한테 그냥 한국 가고 싶더라. 진짜로. 와. 원래 제가 좀 아 저게 붙여줬어요. 어느 정도 이제 네. 해결됐었는데. 4라운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봉길 선수가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서 붙어줘야죠. 네 그렇죠. 예. 야 이거 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했지. 예. 여기서 자세가 바뀌셨네. 아, 자세가. 아. 그래? 아, 좀 빨랐습니다, 구봉 네. 선수가. 한 점 따라붙습니다. 포인트가 확실히 빠르네요, 구봉 선수. 네. 이런 양상만 계속해서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렇죠! 저 동작이 진짜 잘한 동작이에요. 어떤 거예요? 원래는 봉길이 공격을 실패하면 네. 웬만하면 저기 상대방이 사실 제 역공격을 해요. 네. 웬만하면 그거 맞아요. 어. 근데 이걸 한 번 더 막더라고요. 제가 아, 막은 거? 네. 다시 막. 다시 한 번 붙을까요? 저도 와. 아, 들어갔다가 막고 다시 한 거구나. 막고 다시 달아요. 그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아,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건 인정, 이건 잘했어요. 오, 아, 잘했어. 그 정말 그 힘든 거 제가 힘들어요. 형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상대 공격권. 끝까지 빠져줘야 돼요. 거리 아직 많습니다. 그렇죠. 구봉길이 돌아왔어요. 구봉길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빨리. 그렇죠! 완벽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구봉길이죠! 그렇죠! 오! 나 이 장면 대박이었어. 오. 그러니까 오, 멋있어. 맞고 마지막에 막 그러니까 마치 이길 거를 예상한 거 아니야? 맞고 찌르고 바로 모자 벗는 거 요거 쾌걸 주고 약간, 약간 이제 가위가포 술은 다 익었어요 제가 네. 술은 다 익었어 마지막 요거 하면 무조건 이겨 야. 딱 나가니까 제가 쏘대요 네. 쫙 피어 떠뜨리고 바로 네, 지금 방금 느낀 건데 구봉길 선수를 띄워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지나치네 끝까지 달리죠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받아주면 한두 것도 없어 녹화 안 됐나 이거 이제 알았어요 아, 근데 진짜로 너무 멋있었어요. 야. 근데 저 마스크 벗는 것도 이 마스크 아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잘 원래 안 벗겨져요. 아, 그래요? 근데 봉기령 거는 유독 이게 잘 벗어. 기술이
이게 되게 멋있는데 이게 사실 사실 저희 연습 때 사실 이제 올리고 중계를 하니까 약간 야 마스크 벗어 좀 멋있게 벗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약간 연습 같은 거 살짝 뭐 연습은 아니더라고 하긴 하는데 올림픽 때는 저걸 의식한 게 아니라 전 저 본능적으로 나온 거고 사실 한 번씩 다 연습을 해봤을 거야. 아 연습해보셨어요? 아니 저는 김준호 선수 해봤어요? 연습? 아니 저런 거 할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대단하다니까. 그러면 연습은 구분길 사모님만 연습을 하신 거네요. 이거 집에서 거울 보면서 해요? 아니 거울 보면서 살짝 요렇게 요 각도로 가야 되는지 요 각도로 가야 되는지 아 진짜? 아니면 요렇게 보셔야 되는지 내가 이겼어 브렛 아래 아 하고 그 심판 결정이 났어. 근데 자세 꼭 그렇게 해야 돼. 네, 이렇게 해야 돼. 꼭. 아~ 딱 이렇게 했다. 네. 하고 심판 결정이 났어. 그럼 뒤로 돌아가면서 빡빡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아~ 아~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죠. 아~ 기선제압. 상대를 도발하는 거죠. 도발하는 도발. 거. 네. 근데 이게 아 할 때 돌아보는 이유가 혹시 상대편을 보면 그건 비밀. 네, 그건 비밀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앞에 가서 빡 하면 비밀이에요. 아~ 근데 돌아가서 우리는 우리 스타일은 그게 아닌데. 네. 우리는 앞에 아! 죽겠어. 생각보다 두껍잖아요. 한번 좀 네. 보여줄 수 있어요? 네. 20개 셋, 제가 센다. 하나, 둘, 셋. 아, 좀 다른 모습 이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아, 근데 저 이거 하면서 밥도 먹고 이래요. 이것만 센 게 아니니까 더 무서워. 밥도 먹으니까. 여섯. 오. 몇 개냐? 여덟. 18. 크게 더 크게. 아홉. 예. 스물. 열 개 더. 열 개 더. 열 개 더. 오. 열 개 더. 열 개 더.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오. 여기 안정적이야. 아니 되게 이제 막 이렇게 보면은 아 쟤는 이것만 세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센 게 아니라 실력도 우와. 좋으니까 그러니까. 더 무서워. 와. 펜싱은 앞으로 나가는 마르세라고 있고 마르세가 있는데 펜싱은 전부 기본 자세가. 앞발이 하나, 둘. 앞발이 먼저 가는 거야? 네, 앞발이 먼저. 앞으로 갈 때는 마르세라고 앞발이 먼저. 근데 그 대신 뒷발이 앞으로 놓으면 반칙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펜싱을 보면 이렇게 반칙. 가서 때리는 사람은 그래서 거의 이렇게 네, 이렇게 가서 이제 보통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뒷발이 먼저 이렇게 가면 반칙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뒷발이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뒷발이 앞발이 넘어오는 순간. 넘어가지만 않은데 반칙인 순간. 아, 그렇게 해도 반칙이에요. 이것도 반칙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해도 반칙이에요. 진짜? 교차가 되면 안 돼. 교차가 되면 반칙이에요. 아, 이거 해봐. 오케이. 아니. 그래도 조금 짧은 구봉길 사부님. 아, 조금 짧은? 네, 조금 짧은. 근데 저희도 미리 말씀드리는데 봉길이 형이 저희 넷 중에 제일 느려요. 봉길이 형이 저희 넷 중에 제일 느려요. 제일 빠르다고 해야지. 나 순간 기대했잖아. 자, 제가 일부 좀 띄워드릴게요. 예. 준비. 자, 준비 시작. 와, 이게 이렇게 차이 난다고? 우와. 오. 마음처럼 안 가죠? 에? 마음처럼 안 가죠?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자, 구봉기 사부님 대 김동현 선수.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냐? 아 긴장돼요? 긴장돼요? 아 긴장돼요? 편하게. 네. 의심하지 마요. 의심하지 마. 자꾸 의심하니까 드는 거야. 오케이. 의심하지 마. 예? 네? 이 깡매움을, 이 깡매움을고. 봉이라 이빨 깎여물어. 봉이라 이빨 깎여물어. 이빨 깎여물어. 자신을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김동현 화이팅! 운동하시니까 질 것 같은데 이건? 의심하지 마, 봉길아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의심하지 마. 자, 김동현 선수 준비됐어요? 너무 편해. 평소에 뒤로 많이 떼요 저는. 네, 편안해요. 예, 네, 하던 대로 긴장이 안 돼. 자, 준비! 시작! 이겼죠?
뒤에서 뒤에서.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야 아니 있었어. 노노노. 아 네 내가 내가 옆에서 봤는데 어. 이 쇠 지점까지 먼저 통과한 거는 구분계. 아~ 아! 아 진짜 로봇 같다. 네, 그거 궁매치. 네. 와! 잘하네. 오! 치즈라는 거야. 치즈 공부 진짜 좋아하는데. 저희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가요? 펜션? 네, 저쪽은 아마 우리만큼 작전을 못 짤 거예요. 왜냐면 YB이기 때문에 아직 누구를 지도하기에는 작전이 모자라요. 작전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지금 저희가 다 이해가 안 됐어, 지금. 정확하게 룰만 이해를 하면 이게 쉬워요. 룰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아, 근데 아까 그 공격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공격권이. 그죠? 똑같은 선상에서 경기가 시작이 돼요. 똑같은 라인에서. 이 중간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앞으로 많이 나와서 때리냐에 따라서 공격권이 공격이 한번 실패를 하면 그 다음 공격권 이쪽 사람이 공격권을 갖고 있어요. 아 붙잡아다가 왜 그렇게 나한테? 붙잡아다가 진짜 아니 그냥 찌르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 찌르면 돼요. 근데 찌르면 되는데 근데 뭐 또 아까 근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형이 이해를 진짜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좀 안 돼, 아직. 공격권이라는 게. 그렇죠. 이 쉽게 말하면 신중하게 갖고 가야 돼. 가려면 안 돼요. 네. 아, 가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러고 가는 거야. 돼. 갖고 있는 거야, 공격권이야. 팔 안 뻗잖아. 때려. 누가 죽는 거야? 그럼 한 번만 공격할 수 있어. 한 번만 공격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만약에 너가 액션을 주고 빠져봐. 공격 거쳤어. 얘가 공격이야, 이제. 내가 빠스비고. 이러다가 아무리 빨리 때려도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이기는 거야. 그럼 한 번씩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는 거야. 공격권을. 네, 공격권을. 그건 자기의 선택이야. 네. 만약 준비 시작해서 내가 조금 늦은 것 같아. 그럼 얘가 수비를 할 거잖아요. 얘가 공격권을 실패를 했어. 그럼 다시 공격권 이쪽에 갖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땄어.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중심적 입장에서 공격을 이게 고구마 왜 있는지 알겠다. 왜? 내가 고구마야, 내가 고구마. 1라운드는 OB팀의 구봉기 선수. 화이팅! 화이팅! 후! YB팀의 김준호 선수. 예!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컴온! 오 긴장돼. 룸메이트 께 자 로테이션. 와. 자 사로. 자 테스트. 와. 와. 야 이 눈 앞에서 보다니 이거를. 와. 와 대박이야. 와. 자, 심판님. 그래. 김준호! 화이팅! 구멍팀! 화이팅! 자, 옮겨. 렛, 아래. 진짜 재밌다! 야, 이거 눈앞에서 보다니. 괜찮아, 괜찮아! 의심하지 마! 깜깨 울어! 의심하지 마요! 이 깜깨 울어! 진지하게, 진지하게. 오케이. 엉겨, 플레이! 예. 갈래. 파이어! 나이스! 공격!
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렇구나. 오케이. 충분하다. 천천히. 네? 공격이 난 거야. 괜찮아요. 지금 충분히 할 거 다 했어요. 오케이? 네. 브렛! 네. 아래! 네. 오케이, 오케이. 오! 잠시만, 심판 저거 저 경고.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받아야 돼. 야, 구봉길, 화이팅. 그래, 아래. 파이어! 아, 저 벗는 거 진짜 자연스럽다. 벗는 거 연습하잖아요. 네. 벗는 거 연습하잖아요. 네. 브렛! 파이팅! 브렛! 해결링 시켜요. 자,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말고 과감하게. 과감하게 해야 돼. 왜요? 자꾸 나를 의심하게 돼요. 의심하지 말고 과감하게. 과감하게 막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아요. 맞고 보이면 때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서 안 되신다. 칼 날라오면 막으면 되잖아요. 단순하게. 여기야. 브레. 의심하지 마세요. 재밌다, 재밌다. 천천히, 천천히. 야, 재밌어. 야, 와, 충분하다, 천천히. 준우야, 이빨 꽉 깨물어, 이빨 꽉 깨물어. 이거 내가 말해가지고 이긴 거야, 이거. 내가 말해서. 와, 너무 멋있다. 런던부터 파리까지 12년의 시간 동안 가장 문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4부로 먼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체전에서도 좋은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전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도 저희 경기 시간에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또 저희를 이렇게 금이 아니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직 프랑스 파리에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CCD로 하셨을 거고 한국 오면 가장 뭐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거는 일단은 가족분들 만나서 이게 맛있는 식사라도 하고 싶었던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원호영 코치 선생님이나 제 팀 동료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면 정말 너무 들을 때마다 너무 좋고 영광스럽고 계속 이 별명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어쨌건 최고 성적을 거두셨잖아요. 다음 또를 또 생각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 각자 한 번씩 말씀해 주시죠. 사형 먼저. 일단은 지금 당장 지금 이제 올림픽 저희는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은 좀 푹 휴식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휴식하고 싶은데 저는 또 경사가 생겨가지고 지금 빨리 이걸 끝내고 아기를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제 둘째가 또 태어나가지고 아기를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제 둘째가 또 태어나가지고. 조심해. 조심. 그 둘째 예정이 좀 예정이 올림픽 눈에 시합할 때 나올 것 같은데 시합 딱 그 주 때 그때 그때 나올 것 같아. 아마 난 이번 둘째 때도 나는 같이 못 있어. 또 혼자 와. 아무것도 아니다. 강해. 아니야 진짜 강해. 우주 태어날 때 그때 아시안 게임이었잖아. 근데 금메달 걸어줬잖아. 뱃속에 모찌, 두찌. 두찌 이제 올림픽 금메달 걸어줘. 남자 3부 단체전 올림픽 3연패를 차지했습니다. 가족분들이랑 조금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낼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이라고. 죄송한데 한 잔씩만 주세요. 네, 한 잔. 아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해줄 수 있어. 아, 안 되네. 너무 잘 생겼어. 쭉 지나가자. 또 아들 냈다, 이거. 또 아들. 하나, 둘, 셋. 어, 네네. 아, 같이 걸어 간다. 같이 걸어 간다. 잠깐만 옆에 서봐, 사진 하나 찍게. 감사합니다. 아, 이제 1초만 돼. 기다려요, 빨리. 네. 1초만 됩니다. 하나, 둘, 셋. 됐어. 나 4월 하자. 감사합니다. 자,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경동아. 잠시만요. 네. 아, 이거 뭐야, 이거. 네. 우와. 큰일 났네. 진짜 고생 많았다. 진짜 고생 많았어, 올림픽. 뭐 할 거야, 너희? 저희요? 저희는 뭐 총각이니까. 일단 전 휴가 줬어요. 아, 진짜? 네. 바로 야. 여기서. 휴가 줬어요. 아, 진짜? 네. 바로 야. 여기서. 근데 형은 애기 멋지게 낳았잖아. 네. 상욱이 형. 형이. 원래 이가 나가면 상욱이 형이야. 아, 멋지게 기대도 되겠지? 에이, 걱정하지 마. 아, 일부러 모찌가 우리 단체 근무할 때가 늦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기다려준 거야. 뒤에인가 그러니까 모찌 그 그러니까. 지분 또 있다니까. 그러니까 상욱이 형. 기대했어요. 상욱이가 준비했대요. 아 진짜? 네, 아부터 준비 다 했어요. 네, 콜벤 형 불렀거든. 조금만 기다려줘. 아. 근데 공항이 근데 홀가분하지 않냐? 진짜. 진짜. 공항이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 맞지, 딱 문 열리니까 공기부터 다르지. 아니, 긴장되더라고요. 맞지? 네. 아니, 긴장되더라고요. 맞지? 네. 너 시합 때보다 더 긴장됐어. 시합보다 긴장됐어. 시합보다. 즐겨, 즐겨. 시합보다 긴장됐어. 이때 즐겨야 돼. 좀 지나면 우린 그냥 일 펜싱 선수야. 아니, 오상욱과 아이들에서 지금 약간 좀 바뀌었어요. 아니, 뭘 오상욱과 아이들? 겸손해야 된다. 아니, 그 오상욱과 아이들이었잖아요. 아니, 원래 프랑스에서는 오, 오상욱이다. 어, 누구지? 아, 도경동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아니야.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프랑스에서는 어, 오상욱이다. 누구야, 저?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어벤져스, 4대 8. 오상욱이 앞서 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쉬운 질문인데 지금 금메달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오상욱 선수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SNS에 댓글도 막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좀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인 건 몰랐는데. 특히 브라질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브라질이요? 네. 왜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외모 때문인지 아닐까. 브라질로 진출해. 예, 브라질 상인가 봐요. 실감나지? 실감나지? 조금. 아, 약간 그... 좀, 아니, 오상욱과 아이들에서 지금 약간 좀 바뀌었어요. 아이, 뭘 오상욱과 아이들? 겸손해야 된다. 아니, 그 오상욱과 아이들이었잖아요. 지금 살짝 어? 도경동? 어, 좀 알아보네? 약간 이런 느낌. 어벤져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운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주도권 잡았어요! 잡았어! 도경동! 날아다닙니다!
어벤져스. 어벤져스. 맞아 맞아 맞아. 이래 형 거의 바빠가지고. 이래 형 거의 바빠가지고. 자 아는 사람 좀 통해가지고.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울어 울어 운다 아 울지 마요. 아 진짜. 울어 울어 운다 운다. 아 울지 마요. 아 진짜. 아, 진짜 너희들밖에 없다. 진짜 너무 가까워. 아, 진짜.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요.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요.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아니, 나는 좋은 게 뭐냐면 너희들 덕분에 와이프한테나 모찌한테 정말 의미 있는, 딱 태어날 때 의미 있게 만들어줘서 진짜 너한테 너무 고맙다. 진짜. 금메달 빙자.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타이밍이 또 이렇게 낫고. 진짜 이거 와이프한테 잘 전달해. 와이프 엄청 좋아할 거야. 형수님 좀 많이 괜찮으세요? 지금 이제 많이 회복 중이고 모찌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너희 덕분에 건강하게 태어났고 덕분에 괜찮아. 다행이다. 일단 형은 급하니까 빨리 한번 먼저 가볼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좋죠. 트럼? 트럼크 시켜야지. 빨리 가. 미안 형 고놈 고맙다. 너무 가볼게 형 지금. 파이팅 하세요 형. I love you. 우린 끝났지만 형은 시작이잖아. 오케이 형. 가요 형. 연락해요. 연락해요. 응가. 빠빠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아 동훈 진짜 공항에 사람 진짜 많이 오셨다. 슈퍼스타는 슈퍼스타. 아니 아니야 아니야. 거의 상욱이 인기를 넘어선 것 같은데? 아니야. 공에서? 상욱이 형을 어떻게 따라가? 우리는 서태지와 아이들, 상욱이 아이들. 상욱이 아이들. 공이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다. 근데 진짜 애들 너무 고생 많았고 사실 이번에 올림픽 때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거든요. 사실 우리 이번 올림픽 멤버가 사실 정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치. 원래 올림픽 준비는 한 4년 정도의 멤버를 갖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 진짜 1년 만에 이제 뉴 어벤져스라는 건데 애들이 얼마나 압박감이 심했겠어요. 뭐 우리는 나랑 상훈이 같은 경우는 원래 어벤져스인데 애들은 이제 뉴 어벤져스라는 어벤져스의 그런 끼 자기가 이제 그치, 그걸 이어받아야 되니까. 이어받아야 되니까. 부담이 장난 아니지. 대한민국의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에요. 누구도 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Yeah. 이어받아야 되니까. 이어받아야 되니까. 부담이 장난 아니지. 압박감이 얼마나 많겠어요. 졸업! 차!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또 이게 좋은 성격 내서 다행이고 그리고 또 애들 근데 일단 내가 단 내가 개인전에서 솔직히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 너무 힘들었어요 저 진짜. 뭐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뉴 어벤져스지만 나는 어벤져스의 처음으로 마청을 맞았구나. 그래. 그러니까 마청에 대한 부담감도 있더라고요. 잘해주고 싶은 거지 잘 봐. 잘해주고 싶고 또 내가 주장으로 왔는데 괜히 성적이 안 나면 그래. 역시 봉길이는 뭐 마청 그게 아니다. 막 이런 막 여러모로 막 심리 압박감에서 또 시합 또 내가 잘 뛰어야 되고. 제가 이제 주장으로서 여기에 됐는데 누가 맡기면 이런 부담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담감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조금 늦었군요. 이렇게 두 번 길에 파리 올림픽이 개인전은 이렇게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전에 내가 원하는 경기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와 단체 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 근데 단체 때 그랬잖아. 그래서 뒤에서 혼자 계속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막 3연패가 내가 내에서 여기서 끊어지지 않을까. 막 아니면 내가 경기력이 안 올라오니까 괜히 나 때문에 이게 좋은 성적이 안 나지 않았을까. 이 개인전에서는 그 동작이 잘 안 들어가졌지만 계속 해줘도 됩니다.
빨간 불만 들어왔어요. 네. 다시 한번 긴 런지. 네, 또 막혔어요. 네. 구봉길 역전을 허용을 했고 이번에는 이번에 네. 지금 구봉길 선수가 조금 긴장한 게 보이거든요. 네. 네, 진짜 8강 첫 경기 때가 제일 힘들었지. 막 두 번, 첫 번째 두 번, 뭐 완전 내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 진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한테 진 거야. 내가 그 자신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코치님이 봉길아 결정해야 된다. 어때? 너 계속 뛸 수 있겠어? 어때? 너 계속 뛸 수 있겠어? 그냥 사람 다 불안해하니까. 근데 그때 진짜 너무 그 5초 정도의 순간의 찰나에 머릿속에 엄청 게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거기서 바뀌면 나는 이제 결승까지 시합 못 뛰는 거야. 그치. 네, 못 뛰는 거야. 그래서 아 여기서 내가 물러나야 되나? 여기서 내가 회피를 할까? 물러나야 되나? 여기서 내가 회피를 할까? 그렇죠! 네. 공격 성공! 네. 오상욱 선수가 투시에 성공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빠른 공격! 잘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내가 물러나야 되나? 여기서 내가 회피를 할까? 왜냐면 이따 경동이는 몸이 좋았어. 아 근데 회피는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정한 맞죠? 우리 경 이게 내 나의 그런 뭐 경기력과 나의 그런 이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금메달을 따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도 경동이는. 8강전에서 한 번도 들어간 연습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무조건 결승 한 게임을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막 하다가 내가 그래 이번 캐나다까지 내가 책임지자 하고 책임지고 일단 캐나다 이고 나왔지. 그 락커룸을 갔어. 근데 경도이가 진짜 진지하게 나는 10살 차이 나는데 진지하게 화내는 거예요. 형 자신이 없어요. 경상도 사람, 나 대구 사람, 같은 중고대 후배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러면서 계속 이런 거야. 아 경도아, 아니 자신이 형 저 믿고 자신 있게 해요. 저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때 마음이 그런 모습이 있나 경도야. 맞아. 아 경도아, 내 님 그냥 열심히 해볼게. 진짜 해볼게. 자신 있게 한번 해볼게. 그래서 그걸 믿어줬어. 그래서 내가 프랑스한테 갔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어차피 이번 마지막 기회에서 이번에 내가 못 뛰면 어차피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뭐 어차피 뒤에 뭐 내가 못 뛰면 경동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해서 딱 했는데 그게 딱 풀린 거야. 마음 놓고 하니까 이제 퍼포먼스 나온 거구나. 퍼포먼스가 내가 원래 내 그 경기력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풀렸어요. 나 결승은 자신 있었어. 결승은 진짜 자신 있었어. 애들이 옆에서 계속 믿어줬죠. 저를. 끝까지 믿어주니까. 8강에서도 그렇듯이 그 조금씩 계속 런지가 짧거든요. 예. 10점 차. 구봉길 그렇죠! 다시 갑니다. 좋아요. 이러고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좋아요. 네. 구봉길 특유의 공격. 공격. 잘했어요. 네. 14대 7. 네. 이제 구봉길 돌아왔습니다. 잘해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구봉길 선수도 이제 흐름을 다시 타고 있고. 그렇죠. 네. 좋아요. 마지막 한 점. 아, 좋아요. 터치! 잘했습니다. 그렇죠. 한 점 남았습니다. 자, 마스크를 벗었는데. 네. 자, 마스크를 벗었는데. 네. 잘 싸워 줬습니다. 진짜 애들이 너무 믿어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왔지. 맞아. 그리고 하면서 네가 준비하면서 엄청 부담이 됐을 텐데 가장 심적으로 부담 제일 많이 네가 받으면서 경기한 사람일 거 아니야 이번에 그 남자 선수들 중에. 재수 씨도 그렇고 모찌 걱정도 엄청 되고. 맞아. 그냥 이제 우리가 이게 수술 제한결계로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게 자기가 나오고 싶은데 딱 그게 있나 봐. 근데 그래. 이번에 진짜 모찌가 저기 왜냐면 원래는 시합 31일 날에 단체는 뛰는 날 나왔으면 결승을 앞두고 피스트 위에서 파이팅을 크게 외쳤습니다. 나왔으면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도 시합 때 신경도 쓰이고 그렇지. 뭔가 그럴까 봐 와이프가 또 그때 마침 코로나 걸렸네.
코로나 걸려가지고 수술 날짜를 뒤로 미룬 거야. 그러니까 미루려고 미룬 게 아니라 내 일부러 그 수술 때문에 그런 내 시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딱 그랬는데 이제 와이프가 또 하는 말이 시합 뛰기 전에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겠지. 뭐 일부러 모찌가 이번 31일 날 행운은 여보한테 다 주려고 자기가 일부러 늦게 나오려고 그렇게 한 거 같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하고 오라고. 뭐 자기 걱정하지 뭐. 그래서 또 금메달 따고 금메달 따고 또 이틀 뒤에 바로 또 애기 우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힘드셨을 텐데. 그러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고 또. 파리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오는 시간보다 이게 더 길게 느껴지네. 그거 돌린다고. 그게 아니고 못 움직이겠거든 지금. 잠시만. 어떻게 돌려야 되지? 엄마 하지 말라 한다고. 마음대로 되니 지금? 아니야 아니야 엄마 그렇게 마음 못 가지지 마. 이렇게 해서 살살 틀어줘. 엄마! 어이저 옳지. 내가 내가 고생했지.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언니 어때요? 괜찮아요? 아, 지금은 앉아 조금 많이 나. 좀 전까지만 해도 억수로 힘들었거든. 지금 훨씬 낫다. 얼굴도 좋아졌네 이제. 아유, 좀 쉬고 있어요. 제가 좀 보고 올게요. 그래. 고생 많았어요. 이거 키 열어줘야 될까요? 언니 지금 좀 푹 쉬고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게 제가 다 할게요. 어떡해요 언니? 푹 쉬고 계세요.
괜찮나? 그리고 괜찮아? 갑자기 불안하네. 무슨 말 왔어?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영어 맨날 진짜 무슨 말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너무 아팠잖아. 이거 따고, 이거 따고는 봐. 이거 따고, 이거 따고는 봐. 이게 뭐라고? 야. 그리고 와, 애들 진짜 기특하더라. 애들 더 원래 프랑스 파리에서 금메달 따고 진짜 바빴거든. 근데 애들끼리 또 조치 태어났다고 애들이 선물. 어. 진짜. 고마워. 선물. 어, 뭐예요? 아. 모찌는 뭐 줄 것 같은데. 모찌 못 걸어왔어 아직 한 번도. 그 일단 지금은 회복은. 이제는 내가 다 할게. 이제 마음 편안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아니 너무 바빴어. 진짜 시차도 그렇고 너무 바빠가지고. 아니 그때 유부가 이거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난 그때도 촬영 중이었거든. 인터뷰 중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애기 나랑 간다고 했으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유부 응급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응급이 나한테는 너무 걱정스러운 거야. 갑자기 너무 배가 아파서 계속 참았지. 응. 계속 여보 올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을까 싶어서 하루만 더 참자 하고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아파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왔더니 이미 이제 자궁이 열려가지고 오늘 수술해야 된다 해서 못 버티고 했지. 내가 여기에 이거 줄 거 있는데. 뭔데? 아니 내가 뭐 선물 사 가지고 뭔데? 애들 너무 뭔데? 뭔데 이거? 꽃다발 동전 꽃다발. 여보 축하한다고. 내가 또 이제 챙겨줘야 되는데. 이것도 여보 써야 돼 머리에. 내가 해줄 수는 없네. 됐어. 뿌지 엄청 좋아하겠는데. 어. 아픈데 이런 것도 숨겨. 그냥 결혼은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다행히 금메달 따고 와서 다행이야. 금메달 못 따고 와서. 그만 따고 와서. 살이 다 빠졌네? 응. 이제 한 끼도 못 먹었어. 시합 때. 한 3kg 빠졌어. 지금 조금씩 먹고. 여보, 팔에 왜 그래? 나 이거 게임 뛰다가 멍 들어요. 이거 안고 다니지. 이건 괜찮아. 이거 안고 다녀, 이거는. 이번에 좀 많이 다쳤는데? 이번에. 몰라, 나이가 들은지 몰라도. 이게 뭐라고? 근데 주위에서 축하 진짜 많이 해주더라고. 그냥 겹경사라고 참 신기하네. 어디 타이밍 이렇게 맞지? 타이밍 어디 이렇게 아빠가 없을 때만 애기들이 나오려고 하지? 그러니까 딱 하루만 버텨줬으면 되는데 힘든 하루... 모습을 좀 보고 각성을 해야 되는데. 아, 충분히 알지. 나 이번에는 여보 있을 때 좀 낳고 싶었거든. 주위에서 그러더라고.
네가 네가 아무리 금메달을 몇 개를 따더라도 이제 와이프가 이 아들 평생 서운해할 거라고. 아...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나이가 엄청 평생 나중에 그 자 네가 그 끝까지 잘해줘야 된다고.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해주는. 아, 진짜 어, 행동을 해야지. 이제 다 끝났잖아. 다 끝났어. 다 시켜도 되나? 어 시켜도 되지. 나 시키는 건 잘한다 아이가. 시키는 건 잘하잖아. 아직. 너무 시킬 게 많아서 그렇지. 다행이다. 아. 또 먹는 것부터 잘못됐어. 웃으면 안 된다. 웃지 마라. 오늘 원래 웃음이 안 났거든 오늘. 여보 오니까 쭉 웃는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거 괜찮나? 아, 말 좀 마세요. 그러니까. 독감에 코로나에 이번 임신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좀 고생 많았지. 진짜 고생 많았지 이번에. 뭐지? 모찌가 다 면역력을 안고 자라.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난 것 같아. 생각보다 모찌가 키로수가 많이. 다행히 많이 늘었지. 하나, 발가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이쪽 발가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잘 떨어져 있어요.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아구. 등도 지금 특별한 이상 없이 괜찮고요. 네. 엉덩이 약간 푸르스름한 몽고관절 조금 있어요. 네. 아, 수술할 때 뭐 마취가 제대로 안 됐어? 그거 나 수술할 때 하반신 마취만 하고 수면 마취를 못했어. 왜? 그러니까 밥을 먹은 지 시간이 조금 안 걸려서 그런지 그냥 하반신 마취만 하고 이제 깨어있는 상태로 계속. 안 무서웠어? 무서웠지. 무서워서 눈물이 이렇게 또르르 저절로 흘러내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주 때는 수면 마취를 하고 했으니까 그런 과정을 잘 몰랐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 시간 넘게 애기 나오고 막 그런 과정들을 다 느끼면서 하니까 그래서 더 아팠는데. 그러니까 이번 진짜 고생 많았네. 그러니까 우주 때랑 완전 다르네. 밤에 이제 끝나고 11시에 올라왔는데 밤 11시에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고통이었어. 진짜 고생 많았다. 그래서 밤 보조하고도 고생 많았어. 그러니까 보조해도 기다려줘가지고 금메달 땄지 뭐. 이게 못 질 거야. 아니, 여보랑 못 질 거야. 땄잖아. 다 왔잖아. 근데 너무 멋있다. 응. 이번에 메달을 진짜 이게 앱 그거 뭔지 알아? 추로메. 이게 뭔지 알아? 요 아래 박힌 거. 에펠탑 파편이야. 모든 메달에 에펠탑 파편을 해서 박은 거야. 에펠탑 파편? 너무 나는 쇼메. 쇼메에서 만든 거 아니야? 쇼메가 뭐야? 쇼메에서 이거 디자인한 거 아니야? 몰라. 에펠탑 파편이래. 아니야. 이거 쇼메에서 디자인한 거 아니야? 파편에서 하는 거? 근데 왜 이렇게 기스가 벌써 이렇게 엄청 많이 났어? 아니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이 네 명이서 우리 단체전이잖아. 그럼 막 해서 이제 막 사람들한테 걸어주고 해서 막 그렇게 된 거야. 아~ 근데 이제 키스가 많이 났잖아. 근데 애들이 이제 주면서 자꾸 이런 키스를 보더라고. 아 깨끗한 키?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야 형 그냥 키스 있는 거 그냥 다 달라고요. 그래서 애들 다 깨끗한 거 주고 애들 다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너 그냥 키스 없는 거 갖고 와고 형한테 키스 제일 많은 거 달라고 해서 그냥 내가 갖고 왔지. 막내가 또 만약에 키스 많은 거 갖고 가면 좀 또 이 기분 다른 거 기분 안 좋을 수 있거든. 의미 있는 거. 그냥 내가 달라고 했어. 너무 멋있다. 그리고 엄청 무거워. 응.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거 고생한 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다면 다행이지. 완전 위로지. 아, 저게 뭐라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뭐라고 하니? 이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못 따고 왔으면 맞죠. 이것도 엄청 이제 고생 하게 나보다 이게 더 기다리게 할 수 있을 걸. 근데 여보가 개인적 끝나고 왜? 왜는 못했노라고 했잖아. 아, 개망 망했다. 망했다. 야, 근데 그때 나 심리 압박도 너무 많이 받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막 개인전 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아, 내가 이걸 단체전에서 어떻게 빨리 극복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애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 부담감 때문에 미치겠는 거야. 근데 그 애들한테는 티를 내면 안 되잖아. 훈련할 때도 어? 나 찾았다고, 나 자신 있다고, 나 괜찮다 했는데 여기 내 몸이 이 머리와 내 몸은 불안에 휩싸여 있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근데 여보가 그랬다가, 여보는 5점은 최강이다, 5점은 최고다, 다 부셔버리라 그랬잖아. 또 막 혼내고. 다행히 잘, 여보 덕분에 너무 고맙지. 진짜 멘탈 관리지. 멘탈, 심리 상담사, 조련. 마지막 한 점! 아, 좋아요! 바꾸 터치! 44대 41. 자, 아, 바꾸 터치! 금메달! 대한민국 금메달! 3연패를 이끌어냅니다! 단체 금메달 따고 런던, 도쿄 때는 너무 기뻤거든. 이번 기쁜 감정이 아니야. 휴, 다행이다. 안도. 선물까지 챙겨주고, 근데 애들은 또 선물까지 챙겨주고, 진짜 기타, 아, 진짜. 우리 이거 애들이 선물해 준 선물 보러 올까? 뭐야? 우와. 뭐야? 그 진짜 아니야? 우와. 아니, 금메달을 따왔는데 또 급하지. 애들이 이 너무 착해. 아, 어떡해. 이거 쉽게 가질 수 없는 거야. 올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온 삼촌들이 금메달 기운을 준 거잖아. 맞아. 멋지는 금의 기운을 타고난 애들이야. 너무 아깝다. 아. 너무 감동이다. 이제 멋집으로 가야 되니까 커팅해서 좀 볼까? 할 수 있겠어? 욕 쳐 죽겠다. 아. 걷는 거 안 된다고. 내 혼자 모집 보고 올게. 아까 우리 내 혼자 모집 보러 간다고 했었거든. 일어나지 말라고? 응. 어차피 일어나지 말라고. 왜? 아, 모집 보려면 해야지. 영호가 좀 잡아줘야. 그러니까 천천히. 할 수 있겠어?
나름 내 신발이 혹시 슬퍼? 어 누구가 나를 잡아야지 뭐가 돼? 하나 하나 둘 셋 어디에 잡아줘? 아니, 어 같이 가자. 천천히 천천히. 둘, 하나. 어. 잘 갔네. 어찌 보라. 잘해. 여보 너무 빨라. 빨라. 근데 조금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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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의지는 진짜 강하다. 어? 뭐지 모르려는 의지가 지금. 뭐지 못 봤잖아. 너무 보고 싶었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숨 차지. 천천히. 궁금하다. 뭐지 어쩌지? 아 나도 뭐지 빨리 보고 싶어. 응. 어 핸드폰. 응? 나한테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이게 우주 때 생각난다. 어. 다 왔다. 어떡해? 우주 때 생각난다. 아. 다 왔다. 입술이랑 이거 좀 닮은 것 같다.
거야. 어, 근데 닮았다. 이만한. 야. 내일 또 올게. 내일 또 올게. 진짜 오래 보여줘.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갑자기 안 아픈 것 같은데? 그니까. 어,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와. 더 그 보고 싶어. 힘들었던 게 싹 사라졌다. 나 지금 안 아픈 것 같아. 힘들었던 게 싹 사라졌어. 아. 근데 진짜 진짜 걸어오기 잘했지. 오재 진짜 귀엽다. 우주 보고 왔으니까 이제 우주 너무 보고 싶다. 우주 영상 통화 한번 해보자. 우주한테? 어, 우주. 되고 있는 거야? 거자. 아빠. 방금. 아빠. 거자 아빠. 아빠 잘해. 거자 잘 지냈어요. 오 자동차. 자동차. 오 또 자동차. 이거 보여주세요. 그죠? 그죠? 이거 아빠 금메달 탔어요. 우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우주 옷에 있잖아. 우주 옷에 있네. 우주 옷에 어디 있어? 금메달 어디 있어? 어디 있네요. 우주도 금메달 있네. 아빠보다 더 많네. 그죠?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갔어요? 이리 서가. 엄마 배 아파. 배 아파. 엄마. 엄마 배 아파. 엄마 어디 갔어요? 배 앞에 배 앞에 우 갔어요. 배 아야했어요. 어 저 갔어요. 네. 어, 차 타고 갔어요. 그죠. 빨리 가서 아빠 놀아줄게요. 아빠. 네, 빨리 와주세요. 엄마 어디 아파요? 엄마. 어 저 가서 어떻게? 빠빠이 그죠 빠빠이. 엄마 화이팅해. 엄마 화이팅. 아 화이팅. 네. 어, 화이팅. 그죠 화이팅. 여기서 아빠 빨리 가서 공놀이 해줄게요. 우주 빠이빠이. 우주 빠이빠이. 어, 우주 빠이빠이 해주고. 오케이. 미역국 뭐야, 근데? 그거 잘 먹어. 응, 미역국 뭐야. 밥 먹어 봐. 안 먹어? 안 먹혀져? 잘 안 먹힌다고? 응, 구이 말해서. 먹어. 먹어. 뭐, 좀 먹어도 되겠지. 빌런들 가야지. 아, 울지 마. 맛있네.
와, 힘드네. 반찬은? 응? 반찬. 먹어. 괜찮네. 일단 나도 먹어야 이거 케어하고.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배야 그렇게 고파하는 어떻게 했어? 아니 비행기도 아무것도 안 먹었다니까. 왜 안 먹어? 안 먹히더라고. 잘 먹는데?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안 먹히더라고. 먹어 저거 마지막. 먹어. 이거 좀 대신 먹어. 남기면 아깝잖아. 아, 맞지. 난 음식 남기면 안 되겠지? 맞지? 다 먹어. 다 먹었어? 어, 나 다 먹었어. 알겠어. 맞지, 음식 남기면 안 되니까. 아니야. 맛있네. 맛집이야? 응. 맛집이네.